안녕 여러분, 러비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방문을 하시는데요. 방문? 엄마가 구경 오는데요. 네. 지금 제가 있는 이 집은 새로 이사한 집이에요. 제가 지금 이사해서 여기에 산 지 두 달 안 됐는데 아직 엄마가 한 번도 못 와봐가지고 바로 오늘 저희 집에 옵니다. 뭐 그 전에 코로나가 너무 심하기도 했고 날씨도 안 좋고 이래서 못 왔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. 이게 제가 벌써 몇 번째야? 첫 번째, 번째, 세 번째, 다섯 번째. 와, 벌써 그렇게 됐다. 여기가 제 다섯 번째 자취방이거든요. 역시 이사 다섯. 개들끼리 얘기를 하네요. 가끔 저래요. 저 개들이 2층, 3층 사는 개들인데, 아니다. 1층, 2층 사는 개들인데, 가끔씩 저렇게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더라고요. 뭐 싸우는 건지,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. 아무튼, 그래서 엄마가 지금 저희 집으로 오고 있는데, 엄마 오기 전에 집 청소도 좀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. 저희 엄마가 엄청 무지막지하게 깔끔하세요. 제가 아무리 정리를 해도 엄마 눈에는 그게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거 알죠? 근데 나름 저도 저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깔끔하고 정리 잘하고 사는 편인데 엄마 기준에 비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. 아무튼 대충 집 이런 정리는 끝냈거든요. 근데 제 주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직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가구가 들어오긴 했는데 좀 휑해요, 집이. 이거 식탁인데 제가 꽃병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거든요. 지금 나가가지고 꽃 사갖고서 여기다가 꽂아보려고요. 그러면 주방 분위기가 훨씬 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큰 방인데 이거 그림 보이시죠? 얘랑 얘는 제가 직접 색칠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방은 그나마 좀 그림이 있어서 괜찮은 듯한 쿠션도 있고 이렇게 소파랑. 귀여워. 네, 그렇습니다. 어쨌든 지금은 좀 나가가지고 거울도 한번 닦아야겠다. 거울 한번 닦아야겠네요. 아무튼 우선 나가서 꽃을 먼저 사와 볼게요. 꽃 사러 갑시다. 꽃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예쁜 꽃이 많으면 좋을 텐데. 너무 예쁘겠다. 이게 네개한 거죠, 지금. 분홍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? 가격 똑같죠? 예쁘다. 저 이렇게 주시겠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, 또 사러 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너무 이쁘다. 어떡해. 안녕히 계세요. 네. 어떡해. 기분 너무 좋다. 진짜 너무 기분 좋은데요? 너무 예쁘고 너무 기분 좋다. 진짜 너무 이쁘다. 너무 앙증맞지 않나요? 꽃 사고서 다이소도 들렸다 왔거든요. 원래는 그냥 이 원예용 가위랑 여기 있다 분무기 이거 두 개만 사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구아바나무를 키우고 있거든요. 근데 걔가 이제 좀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흙을 좀 갈아줘야 될것 같아서 그 삽이랑 그리고 여기 이렇게 허브 바지를 이렇게 팔더라고요.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얘도 사왔어요. 그리고 이거는 조화인데 이거 봐요. 너무 이쁘죠? 너무 예뻐가지고 제 안방에다가 꽂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얘도 사왔습니다. 우선 이거 생화부터 여기 꽃병에 꽂아줘 볼게요. 이 꽃병은 우선 안에를 한번 씻어줘야 될것 같아요.
그리고 여기 깨끗한 물 담아줍니다. 안 뗀가? 원래도 있는 거야? 원래 저런 건가? 아, 색이 안 칠해지는 거야? 이 정도면 되겠지? 허허, 꽃은 한 번도 안 잘라봤는데. 어, 예뻐. 이거를. 너무 길다, 그죠? 꽃이 안 보여. 이 정도가 딱 예쁘다, 그죠? 이 정도? 조금만 자르면 되겠는데? 이거 좀 잘라줘 봅시다. 이 정도? 우와, 대박. 물이 안에서 나오네? 오! 잘랐습니다. 어머나. 너무 예쁘다, 그죠? 이거, 이거, 이파리가 망가지면 안 되는데? 안 돼, 미안해. 잠깐. 이거 이파리. 내가 방금 상처낸 건가? 원래 이랬나?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 풀읍시다. 막, 과감하게 못하겠어요. 막, 떨어지고 애들 아플까봐. 우선 얘. 오, 길이 아주 적당. 다음. 하양이, 하양이 오세요. 네. 네, 또 하양이 오세요. 여기 코. 이거 좀 짧네. 얘를 앞에 냅둬야겠다. 아, 예뻐라. 이제 여기에 튤립. 너네가 잘 커줬으면 좋겠어. 이 엄마는. 어머, 꽃병 작나? 아, 예뻐. 아, 꽃 하나로 사람 기분이 이렇게 좋아집니다, 여러분. 어머, 안 들어가. 어머, 하나 빼야겠는데? 실물이 훨씬 이쁜데. 우리 아가들이 카메라에 잘 안 담기네. 실물이 훨씬 이쁘네, 우리 아가들. 응? 이 카메라가 이 실물의 아름다움을 담지 못하네요. 흠. 튤립씨. 조금만 자리를 내주세요. 우리 같이 살자고요. 얘는 이파리도 생긴 게 너무 이쁘다. 이거 봐, 너무 이쁘죠? 아, 예뻐. 아, 진짜 꽃처럼 꽃같이 예쁘다라는 말은 최고의 찬사였어요. 너무 이쁘다. 피면 얼마나 더 이쁠까. 이쪽에 들어가면 이쁠 것 같은데요. 이게 걸려가지고요. 잠시 입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! 앉은 맞아. 어, 뭐야, 왜 이렇게 예뻐. 되었어. 이제 정말 되었다고! 어, 예뻐. 자, 이렇게 꽃 친구들 보여줄게요. 너무 이쁘죠? 아, 너무 이뻐, 너무 이뻐. 웬일이야, 무슨 일이야. 우리 아가들. 우리 아가들. 아,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얘네도? 이거 이쁘다, 이렇게 하지. 아, 이뻐. 이쁘죠? 얘네도 더 잘라야 되려나? 좀 밑에를 잘라야겠네요. 어머, 안 잘리네? 어머, 왜 안 잘리지? 어머, 이게 뭐가 있는 거야? 어, 배고파. 아, 이따가 친척오빠 오는데 잘라달라고 하고 그랬나? 부러뜨려! 예뻐. 예쁘죠? 이게 앞이니까 이렇게 짜잔. 되었네, 되었네.